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일은 그 40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반복되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보내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혹시 사순절 노트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의 페이지를 보면 오른쪽 면에 존 웨슬리와 함께하는 사순절의 기도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좋은 기도문이라서 우리가 함께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는 분 순서지가 있는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 없는 분들은 귀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의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심장을 가득 채우시며 나의 통찰력과 감정, 나의 건강과 시간, 그리고 주님에게서 받은 모든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시어 나의 마음에서 대적자를 다스려 주소서. 나의 생각들, 나의 입술의 말들, 세상에 속한 속성들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 존 웨슬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 존 웨슬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제목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지난 새벽기도 한 주간의 말씀들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쭉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생애, 짧지만 불꽃 같았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 마무리되면서 완전히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나타난 한 청년 예수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이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다 초대하였고 죄로 인해 숨겨졌던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했고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온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점점 더 위기감을 느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이 예수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제국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를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제자 중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밀고하게 하였고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신문하며 채찍으로 때리며 끌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된 일임을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살이 찢기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원수를 그대로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까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실패로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치 3년의 시간은 일장 춘몽 같았습니다. 한바탕의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심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무서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유령인지 놀라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완전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하여 이미 알려주셨지만 그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스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여태껏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믿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어도 스스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온몸이 찢기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병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추종자들을 찾아다닌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느 집에 모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하늘의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나는 살아있고 나는 존재하느니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도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친히 극복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는 부활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은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눈으로 그 사건을 확인한 사람을 증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확실한 증거, 물증이 없으면 이 증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잘 믿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잠시 쇼크로 잠시 잠깐 죽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은 완전히 찢기고 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채찍질에 모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 오히려 일찍 죽는 것이 더 큰 축복으로 여겨질 만큼의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겁에 질려 도망갔던 모습들이 다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냥 흩어져서 예전에 살던 대로 다시 살아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밖에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는 무의미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 이제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자가 됩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코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며 소문을 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독교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로마를 피해 다른 곳에 도망을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에 길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에 있는 양떼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들어가노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길을 돌이켜 다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 잡혀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음을 증인으로서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아비 없는 자들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 기원하오니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현장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광림의 온 성도들이 예배에 함께하여 성령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